네, 폴리티비 서혁입니다. 오늘 조효준 기자와 함께 토트넘 이적 썰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은돔벨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은돔벨레가 이전까지는 뭐 마땅한 이적설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 이 정도 소식이 나온 것만으로도 뭔가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게 당근마켓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뭔가 좀 비싸고 뭔가 이렇게 좀 미개봉이라거나 이런 게 아닌 약간 썼던 물건들은 이게 잘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씩 뭔가 이렇게 누가 그 하트를 누른다거나 뭔가 댓글만 남겨도 괜히 설레고. 설렙니다. 예. 드디어 이게 팔리는 것인가?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인데. 아직 뭐 구체적인 게 오간 것도 없지만. 그쵸. 예. AC 밀란이 탕감가 적극적으로 데려가려고 할때 토트넘이 은돔벨레 끼어팔기를 하려다 실패했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그 비아레알에서 지난 시즌에 비아레알이 로셀소를 임대로 들여가서 잘 썼잖아요. 네. 이번에 로셀소 영입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은돔벨레도 같이 교섭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을 오늘 이제 9일 이제 로마노 기자라든지 리알 토마스라든지 토트넘 전문 기자죠. 리알 토마스 기자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다가 비아레알이 로셀소랑 연결된 데 이어서 은돔벨레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같이 묶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 보면 명확합니다. 이게 로셀소랑은 별개의 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도 보시면 로셀스하고는 연결이 돼 있는데 은돔벨레 영입은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또이 보도에 보면 교섭을 시작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돔벨레가 정말 교섭을 해보면 다 포기라던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일단 기본적으로 선임대 후 영입인데 이제 그어매 뭐지 완전 영입 네, 옵션이잖아요. 옵션이 포함돼. 근데 가급적이면 토트넘은 그런 거 없이 이제 의무 이적 조항을 달아서 보내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모양인데, 네. 지난 시즌에도 결국 못 팔아가지고 리옹에다가 임대만 갔다 왔죠. 그후 완전 영입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네. 또 굉장히 좀 급료가 더 높은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어떻게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계속 명단에도 안 들어오고 프리시즌에도 일정 아예 배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토트넘 선수가 아니거든요. 전력 외에 예, 분류가 계약은 돼 넘어졌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팔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잘 진행은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뭐 피오렌티나 이적설도 있었는데, 거기랑 좀 엎어졌다 그래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틈에 이제 비아레알이 적극적으로 지금 오퍼를 들어갔다고 하니까, 로셀소는 그래도 보여준 게 있고 해서, 뭐,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은돔벨레가 참. 은돔벨레. 네. 쉽지 않죠. 네. 좀 걱정거리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디네스에서 이제 우도지 선수를 데리고 온다고. 이름이 굉장히 정겨워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이름이 되게 신기해요. 데스티니 우도지예요. 플레임이. 네. 그 앞에 또 뭔가 이름이 있던데 보통 이제 이렇게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데스티니 그렇죠. 우도지라고. 나이지리아 혈통의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선수입니다. 이탈리아 청소년 대표팀 연령별로 다 이제 거쳐서 올라온 선수고, 2002년생 이건 이제 레프트백이에요. 그렇죠. 왼쪽 수비수. 지금 오른쪽을 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왼쪽이 토트넘이 페리시치 영입도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개막전에서 셀선영이 너무 네, 잘해가지고, 맞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우디네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세리에A 35경기, 5골, 3개 도움 했는데, 이게 거의 영입 직전인데, 오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오늘 이제 뭐 합의 도달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당장 이제 토트넘에 합류하는 건 아니고요. 와도 못 오, 뛰어요. 네, 그 와도 못 뛰는 상황이라서 다시 우디네스에다가 1년 재임대 한번 더 뛰고 와라. 우디네스 영입했다가 다시 거기서 1년 더 뛰고 와라. 이렇게 합류 이런 조건으로 이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당장은 뛸 자리가 없잖아요. 페리시치도 있고 세세뇽도 잘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내년 되면은 페리시치가 또한살더 먹고. 그리고 사실 그렇죠. 세세뇽이 한 시즌 풀로 활약을 해줄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내년 되면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미래를 보고 영입하는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콘테 감독과 뛰고 싶다 해서 오는데, 막상 왔을 때 콘테 감독이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계약이 끝나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지금 입도 선배 개념이죠.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2002년생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1, 2년보다 이제 좀 길게 이 선수의 어떤 가능성을, 원래 레귤론도 약간 그런 케이스로, 레귤론도 나이가 있는 선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왼쪽을 책임질 선수 데리고 왔지만 지금 뭐 자리 못 잡고 거의 그렇죠. 네. 지금 이적 인버 나오고 있죠. 은돔벨레처럼 계속 팀에서 지금 배제가 돼서 한 국도 못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 친구를 그 장기적인 어떤 대체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입도 선배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네 뭐 영상 보니까 뭐 잘하더라고요. 네, 네. 뭐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근데 좀 오른쪽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 왼쪽을 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른쪽을 사야 되긴 하는데 네. 이건 뭐 오른쪽 즉시 전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 같아서 그렇죠. 그 이번에 하긴 그렇게 따지면은 네. 오른쪽도 스펜스를 네. 뭐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참 뭔가 좀 빅클럽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빅클럽의 모양새를 갖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쿼드 두껍게 꾸준히 챔스 나가서 뭔가 이렇게 좀 더블 스쿼드를 확실하게 갖출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랑글레 선수를 토트넘이 임대로 영입을 해서 지금 이번에 그 개막전에 교체 투입을 네. 대비했는데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요 선수 관련된 또 이제 독특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보도로 나온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런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해서 이제 팬들 사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랑글레 선수를 FA로 내년에 공짜로 데려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야, 레비 회장이 귀가 번쩍 들릴 만한 소식이네요. 네. 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제 8일 이제 디애슬리틱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바르셀로나가 도용 계약 관련해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사도 그렇고 뭐 도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도용 계약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정황이 있어서 그 계약을 체결했던 이전 보도진을 상대로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바르셀로나 관련해서 좀 저희 지난번에 조희종 기자가 나와서 네. 길게 여기 썸네일 한번 띄워주시죠 편집할 때. 네. 네. 이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복잡한데 지금 현 보도진이 이전 보도진이 그 코로나 겪고 뭐 하면서 기존 선수들 몇 명 계약을 좀 약간 요상하게 그렇죠. 새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때 저희가 더용 계약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줄 돈이 없다. 나중에 줄 테니 일단 깎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장부상에서 네. 손실 맞추려고 좀 특이한 그런 계약을 했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보드진이. 그렇죠. 그 밤토리 회장이 네. 나갔기 나오고. 때문에 지금 보드진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죠. 해가지고 요거를 좀 무효화를 시키기 위한 소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법정에서 승소를 하면 무효화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네. 거고요. 더용 측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 이런 무효화 될 수도 있으니 그냥 이전 계약으로 그냥 돌아가자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있나요 바르셀로나한테? 그 이제 그 큰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죠. 아 이적할 때? 아니요 그 원래 주급을 이제 크게 뒤에 부풀려서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 계약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당장 아꼈던 금액이 1,800만 유로 240억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 계약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4,130억입니다. 그러니까 더용뿐만 아니라 추가 3인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보드진이 봤을 때는 전 보드진이 똥을 싸서 묻어놓은 거네. 지금 그렇죠. 보드진한테 네. 자기들 있을 때 장부상으로는 그렇죠. 흑자가 나게 만들고 네. 그 뒤로 다 일단 다 몰아놓은 상황이라서. 네, 근데 이런 계약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 뭐 관련된 로펌이나 의뢰를 했는데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변호사 비용만 얼마 얘기하면 이런 것도.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당장 바르셀로나 보드진 입장에서 욕 먹는 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전 보드진이 이렇게 해놓고 간 건데 그래서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면 자기들은 이걸 너무 부담해야 되니까. 이 계약을 체결한 게 그 전임 바르토메오 회장이 네. 사임하기 일주일 전에 이 계약을 체결하고 갔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뒤에 그냥 다 밀어놓고 지금 네, 갔다 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랑글레 어떤 연관이 있냐. 네. 이 도용 계약과 관련된 그 4인 중에 한 명이 랑글레거든요. 네. 그때 재계약을 다시 체결했던 그때가 이제 그 랑글레, 도용, 피케, 테오슈테겐 랑글레 그렇죠. 두 명. 근데 이 이제 바르셀로나 주장대로 불법적인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바르셀로나가 법정에서 승소를 한다면 이게 무효화될 수도 있는데 네. 무효화된다면 이제 이전 계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 계약이 계약 종료 시점 2023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랑글레가 지금 바르셀로나 쪽에서 약간 무효화 시키려고 하는 현재 계약으로는 2026년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전으로 만약에 이제 원상 복귀가 될 경우에는. 지금이 마지막 신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토트넘에서 임대가 끝나는 동시에 FA가 되는. 그렇죠. 그럼 랑글레가 잘하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주워올 수 있는. 주워온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그렇죠. 뭐 네. 랑글레 너무 잘해버리면 다른 팀이 관심을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토트넘 원소속 팀인 거니까 네. 뭐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짜로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정도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바르셀로나는 제가 지금 바르셀로나 그 책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 팀 자체가 굉장히 좀 작은 커뮤니티에서 좀 발생을 한 그런 그 팀인데다가, 그래서 보두진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카탈루냐 지역에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약간 부르주아 그룹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좀 계속 이름이 나오는 사람, 네, 그 사람들, 되게 그 사람들이죠.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여전히 이제 거기 머물러 있는데, 팀의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현재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랑글레가 잘해서 토트넘이, 네, 요게 정말 의미가, 토트넘한테도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좀, 못하면은, 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지금 은도멜레는 이적 썰이 그냥 초기 단계다. 그렇죠. 네.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토트넘이 이번 여름 7번째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도지는 영입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토트넘에 짠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네, 내년에, 네, 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랑글레가 지금 임대로 와 있는데, 토트넘, 바르셀로나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쩌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FA로 공짜 영입으로 또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네, 뭐 못하면은 그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그 토트넘 이적 관련 얘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